인맥 캐스팅으로 논란이 된 옥주현 씨가 이번에는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3일 뮤지컬 엘리자벳의 캐스팅 공개 후 옥주현 씨를 중심으로 인맥 캐스팅 의혹이 번졌는데요. 여기에 뮤지컬 배우 김호영 씨가 SNS에 지금은 옥장판이라는 글을 올려 옥주현 씨가 캐스팅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불을 지폈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과거 옥주현 씨가 한 프로그램에서 했던 발언이 캐스팅 논란에 힘을 실었는데요. 저한테는 이걸 다 물어본 적 있어요. 아, 진짜? 아~ 제일 별로 없었어요. 이 프랭이 제일 모르는 역시 대단해. 진짜 사장님이야. 모르는 걸 다 조율하고 있어요. 지금 사장님이 돌 있는 거야. 의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훈이가 지훈이 오빠 이거 시키고요. 지훈이 오빠 이거 끌어올리죠. 얘를 끌어올리죠. 옥주현 씨는 지난 20일 김호영 씨와 누리꾼 두 명에 대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호영 씨 SNS에서는 사실 옥주현 씨를 직접적으로 거명하거나 뭐 지목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옥장판이라는 단어 자체의 옥이라는 단어가 아무래도 옥주현 씨의 성과 이제 같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장을 하셨는데 옥주현 씨 자체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 없이 갑작스럽게 고소를 한 데 대해서 좀 유감을 표명을 했고요.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논란은 뮤지컬 1세대에게 옮겨갔습니다. 남경주, 최정원, 박할린 씨가 호소문을 공개. 배우는 연기에 집중해야 할 뿐 제작사의 고유 권한을 침범하면 안 된다며 입장을 밝힌 건데요. 여기에 전수경, 정선아, 차지연, 김소연 씨 등 이름 있는 뮤지컬 배우들이 개인 SNS에 호소문을 공유했습니다. 후배 배우들이 어쨌든 이제 갈등을 넘어서 이제 법적 대응을 서로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잖아요. 갈등 상황이 이 업계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비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막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올리시게 된 게 아닌가. 그리고 24일 옥주현 씨의 고소 취하 사실이 알려지고 사건에 대해 SNS로 입장문을 공개했는데요. 뮤지컬 업계 종사자들과 팬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전하며 캐스팅에 대해 어떤 관여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뮤지컬 제작사에서도 원작자의 승인 없이 출연진 캐스팅이 불가하다며 공식 입장을 통해 강하게 부정했는데요. 이후 김호영 씨 소속사 측에서 두 사람이 통화로 오해를 풀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논란이 번졌습니다. 이번에는 함께 일하는 뮤지컬 스태프들을 향해 일명 갑질을 했다는 것. 해당 스태프는 배우가 나와 함께하기 싫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두게 됐다며 억울한 심경을 밝혔는데요. 원래 이 사건 양상이 원래는 옥주현 씨의 이제 캐스팅 개입에 대한 그런 좀 문제가 좀 두드려졌었는데 이 이후에 점점 양상이 좀 바뀌면서 옥주현 씨 개인의 인성 논란에 대한 쪽으로 조금 비화가 되면서 점점 좀 사태가 확산되는 그런 좀 상황이죠.